네, 한글 토큰화이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봤었는데요. 여기 URL에 있는 토큰화이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네. 한글 토큰화이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선 토큰을 무엇으로 정의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특히 한국어는 복합어를 붙여쓰기를 하기 때문에 복합 명사도 붙여쓰고요. 여러분들이 복합 명사, 복합 용언을 띄어쓸 수도 있고 붙여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복합 명사라든지 또는 먹어보다 라든지 이런 이 복합 명사, 복합 용언을 붙여쓰기 했을 때 복합 명사를 각각 분해한 것을 각각의 토큰으로 할 건지 먹어보다도 붙여썼을 때 먹, 어, 보, 다 이렇게 각각을 토큰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할 건지 이런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제 뭐 복합조사 복합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부터는 늘 이걸 하나의 토큰으로 할까? 아니면 에서하고 부터하고는으로 이렇게 세 개의 토큰으로 할 건가?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세 개의 토큰이 아니라 에 서를, 에서에서 에하고 서를 각각의 토큰으로 또 분해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복합조사에서도 토큰의 단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복합 어미에서도 어미 선언말 어미를 시었겠다 이렇게 썼을 때 시하고 엇, 겟, 다 각각을 별개의 토큰으로 할 건지, 전체를 하나의 토큰으로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있죠. 뿐만 아니라 접두사 접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들 같은 경우에는 접미사거든요. 들. 그다음 이다의 이. 그다음에 엇. 그러면 명사형. 뒤에 또 조사가 붙는데 이것도 토큰을 각각으로 할 건지 별개로 할 건지 이런 이제 토큰의 정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접두사도 분리를 할까 말까. 뭐 대국민 통합 그러면 대국민에서 대를 분리해서 별도의 토큰으로 해야 될까요? 참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한국어는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이제 토큰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의하는 문제하고 또 이제 아름다운이라든지 이런 불규칙 또 이제 탈락 원래 같다는 가엇 다가 갓다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엇이 갓으로 했는데 이때 이제 가하고 엇에 해당하는 쌍시옷을 별개의 토큰으로 할까 하나의 토큰으로 할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불규칙하고 이제 탈락 관련해서는 탈락 또는 축약 관련해서는 이제 음절을 분해해야 되거든요. 그 토큰을 별개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불규칙 원형 복원을 해서 아름답 그다음에 은 그러니까 아름다우가 아름답이 돼야 되고 또 니은이 은이 돼야 되고 이렇게 뭐 분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음절 분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그 토큰을 정의하고 토큰을 어떻게 분해할 것인가 복합 토큰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토큰화이저들은 복합 명사도 분해를 하고 또 이제 이 불규칙이라든지 축약인 경우에 분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딥러닝 NLP를 하다 보면 이 토큰의 단위를 조금 다르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조금 더이 토큰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헤드 테일 토큰화이저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뭐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헤드 테일 토큰화이저로 정의를 한 것은 이 한국어의 이제 어절이라고 하죠. 이 단어 어절을 헤드하고 테일 두 개의 토큰으로만 분리를 하는 그런 토큰화이저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드는 주로 명사, 동사 등등 부사 이런 것들 어휘 형태소를 헤드라고 하고 조사 어미 등등
이 어휘 형태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주로 이제 문법 형태소 또는 접미사 부분이죠. 이 부분, 어휘 형태소 헤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테일이라고 정의를 해서 모든 어조를 헤드와 테일 두 개로만 토크나이즈 하자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헤드 테일 토크나이저에서는 헤드 테일을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절 단위로 토큰화하자.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여기 3번에서 아름답은 가, 쌍시옷 이렇게 음절을 분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음절 분해를 하지 말자. 음절을 분해하지 말고 음절과 음절로만 토크나이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두 번째, 첫 번째 이제 음절 단위 토크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합어도 분해하지 말자. 뭐 당연하죠. 모두 다 헤드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를 하자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사실 이제 복합 명사 같은 경우에는 분해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선은 복합명사 분해를 하지 않고 하나의 헤드로 토큰 한 개의 토큰으로 간주한 다음에 명사를 분해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복합명사 분해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복합명사 분해 함수를 통해서 명사로 분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헤드 테일 토크나이저의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기존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사람만 헤드 또 접미사와 문법 형태소 부분 나머지 부분 들은을 테일 이렇게 토크나이즈를 하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랑이었음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랑 이, 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토크나이즈를 했었는데 헤드 테일 토크나이저에서는 사랑이 헤드고 이었음은 나머지 부분을 테일로 토크나이즈라는 이두 개로만 토크나이즈 하는 거죠. 그럼 아름다운의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아름답은 니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아름다운을 하나의 토큰으로 왜냐하면 아름다우까지가 아름답이거든요. 아름다우까지. 그래서 이제 이 어휘 형태소의 음절인 경우에는 어휘 그러니까 테일로만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아름다운에 해당하는 니은은 이 어휘 형태소 헤드 토큰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테일은 없는 거죠. 테일이 없으면 그냥 없다란 표시로 이렇게 null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또 이제 한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래 한이은다였는데 음절 분해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한을 헤드로 하고 나머지 부분 다를 테일로 하는. 또 갔다의 경우에도 기존에서는 가, 쌍시옷, 다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갓이 헤드고 다가 테일인. 이런 형태의 토크나이저를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 토크나이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기존의 형태수 분석기는 많이 있잖아요. 뭐 코NLP도 있고 내 연구실에서 만든 코NLTK도 있는데요. 그런 형태수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형태수 분석 결과로부터 헤드하고 테일로 분리하는 그런 토크나이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드의 그러니까 형태수 분석 결과로부터 이 헤드 테일로 이렇게 분리를 하려면 헤드의 길이는 어휘 형태소의 바이트 수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태수 분석기가 이 경우는 조금 다르네요. 아름다우까지였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헤드의 길이 부분을 바이트 수만큼을 헤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테일로 하는 그런 방식이지요. 그리고 이제 테일을 분리할 때는 그 조사음이 접미사 이렇게 이런 경우죠. 이었음은 이런 경우
또 들은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테일로 생성을 해줘야 그래서 이제 헤드 테일 토큰 회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헤드 테일 토큰화하는 말뭉치를 먼저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토큰화에서를 구현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헤드 테일 토큰화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으로 기존에 이제 한국어 말뭉치에 대해서 품사 태깅 말뭉치가 있거든요. 이 품사 태깅이 되어 있는 말뭉치, 즉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이었음은 이렇게 여러 개의 토큰으로 분석을 한 이런 이제 품사 태깅 말뭉치로부터 헤드와 테일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헤드 테일 토큰화 말뭉치를 구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토큰화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 세 개의 문장에 대해서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먼저 이제 자기 개발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어절에 대해서 헤드 테일로 구분만 하면 되니까. 이첫 번째 어조의 경우에는 자기 개발 헤드 플러스 을 그러니까 테일 부분 헤드와 테일 사이를 여기 플러스라는 기호로 구분자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그러면 원하 다 원하 플러스는으로 있을 텐데 원하 플러스는 사람 플러스에게 가장의 경우에는 부사 그 조사어미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자체가 헤드 많이 있는 그런 토큰도 발생을 하고요. 원래 적합한데 적합하니 헤드 토큰이 되고요. 뭐 학교가 토큰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될수 있고요. 또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게 있으면 서로가 이제 부사니까 하나의 토큰 헤드고요. 다르 플러스 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토큰화해서 할수 있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일하던 그러면 일하 플러스 던, 곧 플러스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유지가 어려워 범행을 저질 원래 저지를 가진데 저질렀다 이렇게 토큰화이즈하는 이런 형태로 품사 태깅이 되어 있는 말뭉치로부터 토큰화이징 된 학습 말뭉치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KCC 품사태깅 말뭉치를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요. 이 품사태깅 말뭉치에서 그 항목이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항목만 추출을 하면 그러면 이제 헤드테일 토큰화이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것을 이 파이썬 파일을 소스 코드를 올려놨으니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실행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한 가지 더 작업을 할 것이 이 토커나이즈 하면서 품사 정보까지 같이 붙여줄 수 있거든요. 지금 요게 이제 원래 형태소 태깅 되어 있는 태깅 말뭉치의 세 번째 항목인데 세 번째 항목으로부터 추출한 것인데 여기에 서로는 부사다 MAG 표시를 슬래시 다음에 품사 태그 다르 헤드 뒤에 VA 플러스 게 뒤에 EC 적용하 뒤에는 VV 그다음에 어야 뒤에는 이제 EC 하는 VX 뭐 이런 네 어쨌든 이게 지금 토크나이즈한 거하고 조금 섞여 있어서. 네, 이렇게 품사 태그를 붙여서 추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여기 headtail.py는 이 완성된 그 토큰화이저는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 품사 태깅 말뭉치에서 세 번째 항목만 추출한 그런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실습해봐야 되는데. 제가 혼자 미리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파이썬 파일에서
16번째 라인을 수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실습해보는 그런 걸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4번은 이제 품사태그를 부착하는 이런 실습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KCC 품사태깅 말뭉치가 이 용량이 너무 커서 제가 여기에다가 업로드하려고 했더니 50메가 한계 때문에 올라오질 않아서 그 중에서 이제 그게 한 1000개 이상 파일이 있을 텐데 100개 파일만 압축해서 올려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 이 KCC 품사태깅 말뭉치의 풀셋은 요 아래쪽에 가면 여기 참고의 URL을 제가 써놨으니까 여기에서 직접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풀셋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올려놓은 이 KCCQ28 이게 태깅 말뭉치에서 예제 파일 0000.1.txt라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이 태깅 말뭉치에서 KCCQ28 equal morph라고 되어 있는 그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파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앞부분만 여기 적어놨는데 앞부분에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이 까만색 부분인데요. 까만색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태깅 말뭉치가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사실은 태깅 에러 부분이거든요. 에러 부분이 이제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자기 개발이 프로나운, 대명사, 명사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이제 실제 헤드 테일로 하려면 이 자기 개발을 두 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 36개월 같은 경우에도 숫자하고 명사를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헤드만 추출하려면 이두 개를 다시 결합해야 되는 이런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긴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품사태깅 KCC 품사태깅 말뭉치를 만들 때 원래 이제 복합명사를 분해하지 않기로 기준을 정했었는데 이게 복합명사를 분해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36개월도 이 분해를 안 했어야 되는데 분해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예제 파일을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1, 2, 3, 4이 부분을 1번은 이제 실습만 해보시면 되고 2, 3, 4 부분을 오늘 수업 시간에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보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